예, 반갑습니다. 이거다피싱TV입니다. 쉽게 알자 붕어 낚시. 이번 시간부터는 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붕어 낚시꾼이요. 낚싯대 다음으로 아마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낚시 품목이 찌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찌로 통해서 붕어의 먹이 치위 과정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치위 과정을 관찰하는 중에서 챔질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챔질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챔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붕어를 잡고 못 잡고가 판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찌와 거기에 대한 찌 맞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한테는 어떠한 찌가 맞는 것인가? 내한테 맞는 찌가 어떤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선택을 하기에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찌의 종류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시판된 찌의 종류를 보면은요, 시판되고 있는 찌의 종류가 암만 적어도 1000가지는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판매되었던 찌를 합쳐보면은 10000가지는 쉽게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찌들이 현재까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낚시꾼의 개성이 상당히 강하죠. 거기에 따른 또 취향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개성과 강하고 취향이 다양하다는 것은 낚시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된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찌 종류가 더 많아지게끔 기름을 붓는 것이 아무래도 이 주기적으로 유행이 바뀌어 버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수초 대물 낚시에서는 삼나무 형태의 찌들이 상당히 유행했고, 짧고 고부력의 찌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옥내림 낚시에서도 뭐 유행이 바뀌어서 찌의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가벼운 뭐 올림 낚시로 해서 저부력 찌가 유행을 하더니 또 장대를 치니까 또 고부력 찌가 유행을 하게 되는 꽤 주기적으로 이렇게 유행을 바뀌기 때문에 찌 종류가 상당히 더 많이 다양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또한번더 기름을 붓는 것이 찌 모방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찌가 상당히 유행을 했다. 그러면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그거와 비슷한 형태로 찌를 만들어 오죠. 상당히 모방이 쉽습니다. 뭐 다른 낚시 품목 같으면 모방을 하려면은 뭐참 여러 가지 이 산업 과정이 많겠지만은 찌는 뭐 다른 과정에 비해서 상당히 모방이 쉬운 그러한 특징을 지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많은 이찌 중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의 하고 싶은 말은 자신에게 맞는 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에게 맞는 찌를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나에게 맞는 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예전에 뭐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개성을 지니는지, 내 취향이 어떠한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낚시하는 방법과 낚시하는 장소가 어떠한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내 자신에 맞는 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저의 예를 들면은 제가 찌를 선택을 한다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나는 수초지대에서 붕어 대물 낚시를 하고 싶다. 수심이 1m 이하권인 수초지대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찌가 어느 정도 강도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뭐 예민하지만은 찌의 강도가 약한 발사목보다는 오동나무와 삼나무 소재를 선택할 것 같고요. 찌의 길이는 한 30에서 35cm 정도 되는 길이를 선호를 할것 같습니다. 찌의 부력은 수초지대니까 보통 한 4g 전후의 부력을 선호를 할것 같고요.
찌의 형태는 뚱뚱한 찌보다는 이 막대형이나 이중부력, 역부력 이러한 찌의 형태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수초지대에서는 이러한 찌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찌톱은 가벼운 카본보다는 무겁지만은 부드럽고 강한 솔리드가 수초지대에서는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찌다리도 역시 뭐 솔리드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내의 낚시기법이 수초지대에서 행하는 낚시기법이고 거의 뭐 수초지대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나의 뭐 개성과 취향에 따라서 도색과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찌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로터에서 낚시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은요 또 다시 한번 찌를 선택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나무, 삼나무보다는 비교적 부력이 가벼운 발사 소재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찌의 길이는 보통 4m 가지고 유로터에서 낚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m 이상 되는 너무 긴 찌는 부담이 되니까 한 50에서 60cm 정도 되는 길이의 찌를 선택을 하고 싶고요. 찌의 부력을 너무 많이 주면은 찌가 올리는데 부담이 되니까 한 2.5g 정도 7분 전후에 찌를 선택을 하고 찌의 형태도 이 부력이 집중된 형태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찌톱 소재는 뭐 솔리드도 괜찮지만은 아무래도 가벼운 카본 소재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아주 가벼운 바닥 올림 낚시 기법을 사용을 할 거고 낚시 장소는 유료 낚시터에서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제 개성과 취향에 따라 도색과 디자인을 선택을 하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뭐 많은 종류의 찌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찌를 선택하는 방법은 내 자신이 어떠한 낚시를 할 거고 내가 주로 낚시하는 장소가 어딨냐에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찌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내 자신에 맞는 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야, 네, 안녕하세요. 야예요, 랜턴이야. 다음 시간부터는 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찌의 소재는 어떠한 소재가 많이 쓰이고 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뭐 하나 둘씩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찌의 길이도 15cm부터 1m 이상이 되는 찌가 어떠한 식으로 활용되고 부력도 저부력이 좋은지 고부력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찌의 형태도 상당히 많은데 각 형태에 따른 찌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찌톱 소재, 찌다리 소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우리가 낚시하는 기법과 낚시 장소에 따른 찌 선택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낚시 찌의 도색과 디자인을 뭐 고려해서 좋은 찌란 것이 어떤 것이냐, 뭐 찌의 수평이라든지 찌의 균형에 대해서 그리고 찌의 도색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찌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참신한 내용으로 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